집에 과일이 진짜 많이 남잖아요. 네. 근데 주의하실 게 사과는 꼭 다른 과일과 함께 두시면 안 돼요. 맞아, 그렇다더라고요. 네. 그건 왜 그래요? 사과에는 에틸레닌이라는 그게 성분이 있어서 그게 배출되기 때문에 다른 과일과 두면 안 되거든요. 음식도 빨리 식게 만든다. 네네. 그래서 그거는 따로 보관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사과는. 아, 따로. 그래서 같이 넣어놓으니까 딴 과일들이 그게 되구나. 네. 익어버리구나. 네. 자, 지금 무도 네. 다 삶아졌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이게 공기에서 식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그래도 부재료로 고추를 이렇게 넣어주는데 너무 뭐 두껍게 썰면 또 드시는 게 좀 부담스러우니까요. 실파도 한 2cm 정도로 이렇게. 이제 주재료가 1.5cm 크기니까 부재료가 너무 커서도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양념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양념하기 전에 우리가 김치를 이렇게 양념들을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죠? 풀? 오늘 비법에 이제 그것도 같이 가져왔어요. 보통 이렇게 풀 써가지고 김치 담글 때 하잖아요. 오늘 백각뜨기의 그 비밀은 생풀가루하고 고구마가루가 바로 비법이 되는 겁니다. 이제 풀을 쓸 때에는 고구마가루는 이제 끈적거리고 이렇게 달큰하면서 이렇게 물엿 같은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고구마가루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콩가루, 우리가 생콩가루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생콩가루 같은 경우는 김치가 익는 과정 중에 김치가 익은 다음에는 이렇게 맛의 변화가 오는 거를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 콩가루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다가 물을 여기다가 한 컵 정도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이제 쌀가루거든요. 이거는 그냥 맵쌀가루가 아니라 찹쌀가루예요. 그래서 찹쌀가루. 말른 가루를 해서 많이 넣지 않고 두 숟가락만 넣도록 할게요. 이제 가루가 부러지면 양이 많아지니까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한 5분의 1 정도 이렇게 고구마 가루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콩가루 여기다가 조금 넣어주시는데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불에다 올려놓고 이제 거품기로 저어서 끓여주시면 되겠어요. 그 양이 적으니까 금방 푹 이렇게 끓겠죠. 이제 요 양념을 한번 해보겠는데 차갑게 식힌 무를 넣어주고 여기에다가 고춧가루를 넣어주게 되는데 오늘은 조금 이렇게 곱게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보통 김치 담그는 정도의 고춧가루를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깍두기는 이렇게 먼저 무를 이렇게 여기다 물을 들여줘야 돼요. 고춧가루 그러니까, 물을 좀 들인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 하얀 색깔 무가 이렇게 붉게 고춧가루가 이 속 안에까지 다 흡수가 되도록 이렇게 치대져요. 그래서 담가서 바로 먹기 시작하고 뭐 오늘 간이 무간이 너무 안 되어 있으면 내일부터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풀 써서 해놓은 거를 여기에다가 이제 한 컵 정도 여기다 넣어주세요. 네. 꽤 많이 들어가는군요. 네. 여기에다가 새우젓, 액젓, 그다음에 마늘 넣고 생강, 무김치에는 생강을 넣어줘야 이렇게 무 맛이 상승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매실액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얘는 매실의 시큼한 맛과 단맛이 많아요. 좋아한다. 그래서 이렇게 무가 맛이 없으니까 배맛만큼 달아야지. 배맛만큼 달아야 얘하고 얘하고 서로 만나면 맛이 같아지는데 얘 따로 얘 따로 놀아버리면 안 되겠죠. 네. 여기에다 이제 이게 다 한 다음에 여기다 다 넣는 거예요. 배도 넣고 여기에 만나면은 고추도 넣고 그죠. 이렇게 궁금합니다. 일단 궁금해요. 맛이 몰라. 네.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는 깍두기 같이 보이잖아요. 몰라. 뱀지 뱀지 뭔지 모르겠어요. 뭐 그날에 운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죠. 배를 많이 먹고 누가 무게 전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끝이에요. 와. 자, 이렇게 해서 박미숙 쌤의 배깍두기가 완성됐습니다. 자, 오늘의 알토란 포인트 배깍두기는요. 첫 번째, 무를 삶아준다. 두 번째, 삶은 무는 고춧가루로 색을 입혀준다. 세 번째, 고구마가루, 생콩가루 넣은 찹쌀풀로 배와 무의 양념을 달라 붙게 한다. 끝! 끝! 야, 뭐 세 가지 이상 안 넘어가. 그래.
포인트가 너무 많으면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어, 그렇죠. 모르겠어. 누가 배가 됐네요.